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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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과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온 우주의 중심. 첫 번째 제목은 오늘 4장 1절에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영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죄를 없애주세요 하다 보니까 은혜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고 애를 썼더니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은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죄라는 실체를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성삼위 하나님이 제가 모종의 합이라고 얘기한 그 구원 계획을 통해서 오래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또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묘약과 영약이 되는 은혜를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몰라요. 마치 어떤 신비로운 약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약을 안 만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걸 소개해 준 사람이 권위 있는 의사가 그 약을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그 은혜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성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치 우리의 사는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그냥 혼자 알아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전기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필요한 전기가 필요한 것에 또 빛이 들어오고 모든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한 거죠.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은 그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됐지만 그 다음에도 또 은혜가 들어오고 또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그래서 그 은혜의 수신기가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제 우리 안에 은혜의 수신장치입니다. 복음 DNA가 담긴 말씀이 은혜를 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신장치가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같이 만나서 서로 복음의 DNA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음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성경 속에 몇 가지 중요한 그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어디 뭐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는 그림들을 몇 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8장, 19장의 그림이고 누가복음 15장의 그림이고 민수기 13장, 14장의 그림이고 그런 여러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 비전이 됐는데 그건 제가 신비해서도 아니고 제가 어떤 신비로운 걸 사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제가 복음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저에게 그 은혜를 접수하는 접수증, 수신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제가 뭔가를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과 또 적어도 제가 복음 사역하고 목회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과 꼭 필요한 일을 보여주신 거죠. 뭐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리고 지혜가 만땅이죠. 또 선하신 분이죠.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야, 참 무서운 세상이구나,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라 아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형제와 자매가 저 사람의 MBTI가 뭔지 애니어그램에 뭐가 속하는지 또 저 사람은 성품이 어떻고 저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하신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넘어서서 영적인 영광의 세계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정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유배를 가 있으면서 그 좁고 척박한 무인도와 같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는 천사도 아니고 무슨 신비로운 막 손에서 장풍이 나오거나 아니면 초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막 나무가 날아가고 그런 초자연적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를 감동시키는데 뭐를 감동시켜요? 그의 믿음을 감동시키죠. 그의 안에는 이제 은혜의 수신장치가 있어요. 그의 은혜의 수신장치를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도 열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가 그 믿음의 눈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들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이제 사도 요한은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기적의 여정을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과는 약간 다른 빛으로 거기 나타나는 예수님도 약간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 머리털과 옷이 희기가 양의 털같이 하얀 양의 털같이 그리고 눈같이 희고 이 붉은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지 그리고 만물과 우주의 중심 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의 목적,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 4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찬양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계시록 4장에 대한 이 경배의 찬양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자꾸 낭송하고 또 필요한 찬양들 여기에서 만들어진 찬양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목적이 없나? 그게 목적이죠. 목적이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를 보세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아, 니들은 할 일이 그거밖에 없니? 태양 중심으로 도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 예,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예.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중심으로 도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태양이 사라지면 태양계라는 게 없어요. 태양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예, 생물도 생명도 살지 못하고 자연도 없습니다. 삶의 환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계는 태양이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태양만 바라보는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태양이 영향을 주는 게 태양계입니다. 그렇죠? 와, 독재야 이거 비민주적이야.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면 끝장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계의 태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장은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그 보좌의 옆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이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두 분 사이의 역할은 한 사람은 창조요, 한 사람은 구원입니다. 예.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셨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그들은 그 자체가 신비하죠. 이것이 저는 구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역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몸소 실행하셨습니다. 자기를 깨트려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되고 또 구원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4장에서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구가 태양계를 떠나지 않으므로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을 믿어요. 이것은 무슨 광신자가 되거나 아니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예배당, 맨날 예배하고 아 정말 지겨워 죽겠어가 아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력, 예수 그리스도의 중력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과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장은 바로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4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곡조나 리듬을 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을 바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요. 중심이라는 것은 이 센터라는 말도 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예. 여러분,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음악도 그렇고 예, 또 스포츠도 그렇고 모든 일에도 예, 생각에도 인체에도 항상 중심이 중요하고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밸런스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5장 9절에서 10절은 오늘 말씀이 안 나타나 있죠. 내일 말씀인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셔서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예, 9절 10절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5장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 그게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그런 찬양으로 이제 5장은 맺고 있고 예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뭐 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영어의 worship이라는 것은 worship.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이 가치 있으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치가 있으시다. 그런 거죠. 예, 그분은 우리에게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게 예배죠.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노래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그 구원하신 분의 가치,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의 초대를 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창 열어주시고 예, 그의 몸은 거기 있지만 그는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강력한 초대의 음성이었습니다. 나팔 소리. 이를 통해서 그가 들어가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넣어주시고 또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의 DNA, 복음의 DNA를 또 나눠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수신장치를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늘 맛보는데 그것은 어떤 지각, 우리에게 어떤 그 감각, 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지각.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머리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건 다른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다른 지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마음만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아요. 뭐 책을 읽어서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요한을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 지각을 열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하늘의 커튼 속으로 데리고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보일 건 보이셨기 때문에 또 내일 와서 이상한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은 보여주실 거예요. 저에게도
디아스포라에서 목회하고 복음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이상은 왜 안 보이지? 그래서 눈을 막 흔들면서 감고 막 흔들면서 왜 다른 거 안 보이지? 내가 영역이 식었나?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충분하십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 지각들을 지금 하나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은혜와 믿음만 저는 얘기했고요. 그게 보고 듣고 느끼는 지각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각들은 서로 연결된다, 연동된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올리셔서 올리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 지각만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지각만으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충분히 다 볼 수 있게 그 커튼 너머를 연극 무대의 막 저편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하던 것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대가 노래를 잘해서 기악이 음을 잘 연주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바로 그 에센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영화롭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격차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뭐냐면요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위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읽을 때 이게 뭔가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던 것과 같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 주님이 내게 옷자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든지 공고하고 외롭고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진 나의 삶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지실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광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환상이 그렇게 물론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느낌은 낯설지가 않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그 은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데요? 얼굴을 보지도 못했는데요. 예. 그분이 인격이죠. 인격. 예. 인격입니다. 예. 우리와 같은 인격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 인격을 만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알으니까 아 이제 내가 당신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마땅한 일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을 넘어서서 하늘의 일과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죄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이 인간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잠깐 그려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미 거기에 대한 또 음모와 반역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계속 미혹하고 자기 편에 서도록 유혹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왕좌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무모한 계획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싫어했고 그리고 결국은 무효화시키려는 적 그리스도의 이 반역 계획 이 전복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대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고 파괴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심판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축소판으로 쫙 펼쳐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새하늘,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초고속 카메라가 쫙 펼치니까 너무나 스펙타클한 것들이 쫙 보이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세계 속에서는 미리 예상되고 준비된 일들이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인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그 구원이 이 이야기들 속에서 배려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약간 마블 영화 같다. 제가 그런 표현도 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배의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 동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리고 거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벗어나는 것은 다시 카오스예요. 모든 것이 혼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자기의 궤도를 지키고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그는 뭐를 봤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리워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체험이 다니엘 7장에도 있고 에스겔 8장에도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사도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마 뭔가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보았던 것들이, 제가 셋째 하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는 뭔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았는데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신비한 것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 표현하기가,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도 올려갔는데 에스겔서 8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었다. 에스겔은 좀 천하게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손 하나가 와서 머리털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우리 어릴 때는 하늘에 초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받았어요. 어른들이 뒤에서 머리를 잡아가지고, 아, 이게 목이 상당히 위험한데요. 그래도 이제 어릴 때는 유연하기도 하고 머리통만 크고 몸은 작기 때문에 머리통을 잡아서, 우리 어릴 때는 속을 보여줄까?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자 서울 보자.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봤죠? 근데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야. 사대문 안만 서울이에요. 이게 뭐 서초동이 서울, 옛날 말죽거리 저 서울에서도 한참 먼데요. 제법,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이 서울법대라던데, 상당히 먼데는 서울 상대고 뭐 그런데, 서울에서 아주 상당히 먼데 대부분 살고 있죠. 사대문 안에만 서울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서울을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잡아놓고. 근데 에스겔을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자, 하늘에 완성. 요한은 거기에 보면 이제 대접을 받았어요. 너는 성경의 마지막 권을 쓰게 될 사람이고, 그래서 이 앞선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봤어도 뭔가 표현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또 얘기할 시점도 아니고, 다니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일들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그 인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그런 거를 예언하는데 끝났지만, 이제 예수님도 오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의 계획을 하실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는 뭐를 보았느냐? 뜸 그만두리고, 예, 그는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를, 그렇죠? 예, 보좌를. 예. 저도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보좌라는 말이 계시록에 38번이나 언급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17개의 단어가 이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천국 백성들은 우주와 이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죠? 예. 조선 사람들은요, 수도에 가면은 왕궁이 있고 왕궁에는 임금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가보지 않았어도 압니다. 당연히 압니다. 그럴 분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다 아는데 이 지상에 있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주의 중심이 무엇인지, 무슨 빅뱅인지, 블랙홀인지, 화이트홀인지, 아니면은 뭐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수신기를 갖게 되면서부터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런 걸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그 보좌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미래와 삶의 중심, 그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또 보좌 앞에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영광.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 말씀은 있으시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벽옥 보셨어요? 홍보석. 그냥 기가 막힌 보석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데 에메랄드색이었다. 에메랄드가 무슨 색이에요? 네, 어디 보니까 뭐 녹색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에메랄드를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좀 보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에메랄드도 모르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지개가 있었대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그 영국 왕실, 야, 정말 그 입헌 군주제 이긴 하지만 그래도 버킹엄 궁과, 우리가 한때 결론은 버킹엄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버킹엄 궁도 안 가보고 그런 얘기를 했으니 정말 죄가 크죠. 그런데 버킹엄 궁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엘리자베스 여왕, 예, 엘리자베스 여왕을 영화화시킨 영화가 있었죠? 영화화가 시킨 영화, 예,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여보, 알고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참 불쌍한 사람이더만.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영국 왕실을 통해서. 근데 왕을 몇 년 했어요? 여왕을? 70년? 72년? 70, 한 70여 년, 96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날 버킹엄 궁 경찰청 창살, 예, 연습하고, 예,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버킹엄 궁 주변에 쌍무지개가 떴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쌍무지개. 예, 우리 어릴 때 쌍무지개는 그 쌍무지개 뜬 언덕이라는, 예, 동화책이었는데 쌍무지개가 쫙 버킹엄 궁 주변에 했다. 예, 저는 굉장히, 예, 마음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좋았어요. 국가에서 하나님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 이제 국가도 바뀐 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왕을 보호하소서로 바뀌고, 예, 찰스가 이제 왕이 된다고, 현찬은. 현찬은 남자가. 어쨌든요, 왕세자를 무슨 수십 년을, 50년을 왕세자를 했대나.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쌍무지개 아니고, 성경에는 쌍무지개는 아니고 그냥 무지개가 어린 양의 보좌 중심에 이렇게 떴고요. 그래서 보좌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고요. 자,
자료에 보니까 태양은 지구보다 무거워요. 얼마나 더 무거울까요? 쓸데없이 그런 거 이렇게 막 찾고 그런 분이죠. 공부는 안 하고 막 그런 거 이렇게. 예? 그래요. 물론 지금도 구글 보면 다 나오지만, 예. 33만 배, 예. 33만 배가 더 무겁대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니까요. 그런가 보다 해야죠. 그리고 태양계의 두 번째 큰 행성이 목성인데, 예. 목성보다 태양은 1100배가 무겁답니다. 그런데 태양계 전체의 질량 중에서 태양이 99.8%래요. 나머지는 0.2%밖에 안 돼. 태양이 그만큼 비중이 커요. 예.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중력으로 모든 행성을 궤도에다가 유지시켜주는 것도 역시 태양의 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그와 같은 동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천사들이 뭐 만만이여 천천입니다. 만만이여 천천, 예. 다윗에게도 그런 소동요 같은 노래를 사람들이 지어서 불렀는데, 예, 물론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요한이 쉬어봤겠어요? 이렇게 쉬어봤겠어요? 그런데 만만이면 1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중력을 이루고,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기에 적한 줄을 믿어요. 예, 하나님은 예, 99.99% 주님께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영광과 존귀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개의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24장로가 거기에는 앉아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뭔가 금관을 썼다는 것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심원이죠, 당신이.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요,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목성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지구의 또 명왕성이나 뭐 천왕성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태양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태양을 옹위하듯이 이 궤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중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마도 우주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존재들이 바로 그 24장로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개의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개의 생물들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예, 요한이 사자가 거기 있습니다. 사자 같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을 가지고 뭐를 이름을 붙였다고요? 복음서, 복음서. 예. 그래서 마태복음 뭐예요? 사자. 마가복음 송아지. 누가복음 인자복음. 예. 그리고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예.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들은 이 여섯 날개를 가졌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스랍과 같이 여섯 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해요. 즉 특별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존재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끊임없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치 이 우리가 이 심장이 박동을 하듯이, 심장이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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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하듯이.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박동이 멈추면 죽은 거죠. 예,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의료 드라마를 보면 항상 예, 그놈의 바이탈을 체크하죠. 예, 바이탈, 바이탈.
해가지고 안 쉬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일 뿐이죠.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박동과 같습니다. 예배가 멈추면 생명도 끝나요. 그렇지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면요 궤도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끝납니다. 떠돌이 행성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 행성. 그래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운석과 같습니다. 우주 운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삼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은 예배 한번 드리고 힘들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날 8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그런데도 또 좋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왠지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고소하게 예, 들렸어요. 예. 저는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 거의 안 듣는 편인데 예, 언젠가 그 김성환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참 예, 고소하게 들렸습니다. 예. 여러분 어쩌다가 뭐 특송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수련식이 있거나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드리는 분이 약간 억울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해요. 예배를 오늘 내가 두 번이나 드려야 되는 예. 김삼범 목사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8번 드리고 자고 나서 또 드리는 거예요. 예. 목사님 직업이잖아요. 근데 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직업으로서 예배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심장 박동과 같다. 심장 박동과 같아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이 박동처럼 리듬처럼 밤과 낮을 교대로 삼아 계속해서 예.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면서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그리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예. 하루가 지나간 거죠. 창조의 하루가 예,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예, 그게 창조의 리듬인 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24장로들은 성령을 따라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예,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그 관, 금으로 된 권한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과는 다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악한 반역의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것이죠. 예, 은혜를 못 받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절대 권한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뭐 그럴까 봐. 그래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초대, 순종의 초대를 뭔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하고 자꾸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인가 나를 사로잡아서 헌금이나 좀 울고 먹으려고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불신앙의 생각은 뻔해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유는 뻔해요. 내 돈을 긁어가지고 뭔가 돈을 뺏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이런저런 명목을 만들어서 국가는 세금 명목을 자꾸 만들어내서 국민의 주머니를 긁어내려고. 아니죠. 국가가 인프라를 갖추고 그리고 좋은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면은 국민이 그 안에서 복지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노약자도 늙은 사람도 장애인도
그런 사람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나라가 온전하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요, 자꾸 그런 반항심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투하고 마음이 다치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들은 자기의 관을 기꺼이 벗어서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관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에게 위임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양도합니다. 나의 비밀번호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좋은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돈 버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아내에게 양도하고, 예, 아내에게 다 맡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남편이 아니네 그러면. 예? 아니면 가진 게 너무 많든지, 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못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왕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죠. 예, 만왕의 왕이죠. 왕들의 왕이고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24장로들은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더 잘 기르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최고의 예배이고 그리고 최고의 순종이고 가장 영화스러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영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구원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위엄에 복종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신앙 가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예배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땅에서도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예배하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였습니까? 아니죠. 40에 예수를 만나서, 예, 세상에서 공직자 생활하고 세상에서 다른 일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늘 예배했습니다. 늘 예배했습니다. 틈만 나면 예배하고,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아, 자식들이 모이면 자식들이 꼭 예배를 뭐 교회에서 하고 왔는데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동심원 안에 있게 한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툴툴거리지 마세요. 아우, 뭐 한 번 드렸으면 되잖아. 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당신이 해.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요한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네, 주님의 그 궤도 안에 갈수록 우리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에 우리의 관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관을, 나의 비밀번호를, 그리고 나의 주권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어릴 때 세뱃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맡아줄게. 네.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떼어먹은 엄마들도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거 다 갑절로 복리로 쳐서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의 관을 주께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